어떻게 만났는지. 회사님 저 어떤 기술을 쓰신가요? 너무 궁금합니다. 아니 뭐 기술이라는 건 딴 거고요. 네, 그저 중매로 만났습니다. 예. 그럼 중매라는 건 사실 회사님 집안도 그러니까. 어마어마했다는. 예, 저의 아버지가 1952년에 그 입대를 했는데 허위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저희 아버지. 예. 초 큰아버지. 네. 그러니까 장인어른 착 위에 있는 형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부대에서 같이 존우입니다. 하다 나니까 예,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저희가 중매를 큰아버지가 섰고 소개팅으로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. 첫 모습 이상형이었습니까? 첫인상 딱 처음 봤을 때 뭐 이 사람이다. 물론 이 사람이다죠. 아 너무 외교적이야 이거. 저희 집사람이 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나왔었거든요. 뭐 저보다 더 예, 좋은 대학을 나왔고 현지 저 박사원에서 석사 과정을 다니던 그때였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여기도 학벌이 굉장하거든요. 그러니까 평양 외국어 학원에 평양 외대에 외무성까지 덜컥 합격했으니까 그렇죠. 북한 내에서는 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는데 하필 형수님이 김대 경제학부를 나와서 대학원생이다라는 것은 야 거의 뭐 평양 내 1%들이 만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가보길 장인어른도 외무성에 있으니까 외무성은 외국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북한은 직택주 중요하지만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 아 우리 딸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할 거예요. 그걸 분명했어요. 그래서 아마 만나게 됐을 거예요. 어마무시한 집안의 따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신혼집은 대궐 차리셨을 것 같은데 네, 어땠습니까? 신혼집이라고 뭐 딱히 없죠. 저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로서는 일어회부에 있다가 제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국가계획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게 저 여기로 말하면 기획재정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두 분이 다 사회활동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집을 받은 게 한 17평짜리 그 집을 받거든요. 평양에? 예. 옛날에는 다 집이 없기 때문에 평양시 그 시내 안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에 많이 집을 짓습니다. 지금 여기서처럼. 예. 그러다 나니까 외곽에 집을 받아가지고 17평짜리에서 저희 누인의 세대랑 다부세대 살고 만나가지고 누이 세대랑. 예, 누인의 그 매부하고 같은 그 한 세대. 저희 아버지 어머니 조 이렇게 또 한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. 17평 안에서. 예. 그러면 누인에는 애가 있어요. 예, 애가 둘씩이나 있죠. 아이고야. 그래서 제가 부득불 초과살이를 하게 됐습니다. 아, 예. 애들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? 예, 그래서 평양시내. 예, 평양시내. 그 집은 와우. 갇힌 데 살 거 엄청 컸겠지. 거기는 아주 예, 뭐 그거 그 집은 한 60평 정도. 그 집은 한 60평 정도. 그래서 60평이면 엄청 큰 건데. 60평이요? 그러니까.